예술학부의 공연을 불러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작부터가 남다른 것 같아요. 예, 부산 예술학부의 공연은 언제나 화려하고 멋집니다.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마 향수와 크런치백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유자재 많이 보고 많이 즐기고 또 열심히 사는 우리 멋진 디자이너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포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보다는 저는 항상 우리 스타일리스트 학과 친구들한테 펀을 보는 것, 재미,
항상 재미나게 그래서 뭐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일을 하는 펀은 항상 패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을 보내 탐수와 김수진님이 준비하신 클러치팬 이상으로 수여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제 몸속에는 열정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동안이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입고 계신 의상도 지난번 과제전 때 저희 학생이 만든 옷을 입고 계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제전을 보는 동안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좀 열정을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아서 패션을 하는 뭐 다른 학년 학생들도 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즈 하나, 둘, 셋. 조촐하고 작품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짧은 기간에 노력한 흔적이 굉장히 괄목한 그런 결과가 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즈의 유니피의 디자이너 유니피 기자 3학년 A반을 지도했던 교수입니다. 오늘 과제전을 둘러보면서 저번 학기보다 이번 학기가 좀 더 발전되고 조금은 서툴지만 아이디어가 바짝바짝 넘치고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던 것 같은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작품 만드느라 하나 기도가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과제전 때 또 더 멋진 모습 볼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 서울종합예술학교는 강남 1층부터 17층까지 팔아숨쉬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서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무용하는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 다 이거 오늘 받을 때 우리 손끝에서 더 예쁜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미니살롱조에서 나는 여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옷을 봤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자긍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2학기 온 지가 한 8년 넘었는데요. 이제 제가 8년 동안 봐왔던 것보다 학생 작품들 최고로 멋있었고요. 정말 다른 지도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고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얻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지켜봤던 우리 스타일리스트 학과에 대해 너무 열심히 하고 지금 사회에 나가서 선배들은 정말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큰 스타일리스트가 될 거라고 유명한 스타일리스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학번 정대건이라고 하고요. 오랜만에 학교 와서 미니살롱 쇼 같이 관람했는데 후배 여러분들 작품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나중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회 나오셔서 저희랑 같이 좋은 인연을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쇼스타과 1, 2학번 김혜진입니다. 저는 1, 3학번 지성민입니다. 사실 요즘 이제 서울종합예술학교 와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는 그런 경험도 또 많은 좋은 공연도 보고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1학년밖에 안 됐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무대 경험도 해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제가 잡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화이팅!